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신 거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하나 더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원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상 성경에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합니다. 근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그 힘이라는 단어가 바로 복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 27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삼위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시는 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대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데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한 그것이 통일되어지도록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었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왜 죄인이 됐는가? 나는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밀하게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아담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다른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아담으로 오셔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지 않고는 절대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가 이제 구속함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 아담의 한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다른 나무, 바로 참 감람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오래된 나무에서부터 자기를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을 또한 내 몸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죄도 사함받고 우리의 본죄도 사함받고 우리의 자범죄도 사함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다 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매여서 일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구속하여 주기 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다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그 피가 어떻게 있어질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거기에 물은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은 물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물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질 때 육의 내가 죽어질 때 이전에 첫사람 아담에게서 얻어진 모든 죄 속성들과 옛 구습, 옛 생각, 옛 사람이 죽어질 때 옛사람 아담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피를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라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고는 우리는 피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셔서 죽으신 걸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헐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교회 나와서 주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나가서 세상에서는 사람과 원수를 맺고 있다면 그는 십자가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둘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있게 했다. 여기서 둘이라는 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에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길 원할 때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유업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오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첫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첫 것은 해야 되고 두 번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쳐질 때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얻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피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의 연합의 관계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죽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가 있어요. 각자의 의가 있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법이 달랐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하면 부딪히는 것부터 합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어떤 집은 평생을 부딪히면서 가고 있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남남인 각각 사는 우리가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각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각 사람의 십자가에 죽어질 때,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을 때, 그럴 때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님은 각 심령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연합될 수 있습니다. 내 이론이 죽어야 교회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연합이 되어집니다. 내 목소리가 죽어야 연합이 되어집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뜻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내가 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한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에서 가장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이 1, 2, 3서 다 사랑으로 말해요.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는 이제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인 것을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군 우리는 사랑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군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만물이 통일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그 부활 생명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 피가 있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이 있는 심령과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이 역사하는 심령이요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나타내게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심령에서 나타나고 내 삶에서 나타나고 내 가정에서 나타나고 내 교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죠.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생수가 흘러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생명이 흘러넘쳐서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강은 흘러갑니다. 기름은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굳은 모습이 얼굴에 보이고 굳은 모습이 삶에 보이고 굳은 모습이 가정에서 보이고 굳은 모습이 교회에서 보인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